지방에 체내 흡수를 막아주는 녹차. 그런데 이곳 교토의 녹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? 교토 녹차의 비밀을 찾아 다도회를 방문한 휘재. 뭐야. 본격적으로 다도를 배우기 전 무언가를 찻잔에 담는데 이 진한 녹색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? 저렇게 파는 데를 간 거야. 이것의 이름은 말차. 말차는 교토의 우지에서 생산된 찻잎을 쪄서 말린 후 곱게 간 가루 녹차를 말한다. 체험하는 거예요. 엄격한 법도와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말차 다도. 긴장한 채로 물 하나도 조심스레 따르는데.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휘재. 하나하나 동작이 다 있어요. 우리가 알던 휘재 씨 맞아요? 어색함을 참으며 무사히 말차 만들기 완료. 다도가 진짜 엄청나다. 그래서 굉장히 공손하게 해야 돼요. 옷도 저긴 깔끔히 입어야 된다고 해서. 긴장 풀린 휘재, 장난기가 발동하는데. 어렸을 때 그 아빠 이발소에 가면 면도하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들 쉐이빙 크림. 처음 들으셨대요, 20몇 년 만에. 당황하셨는데요? 네. 일본 사람들은 그런 농담을 안 하는 거지. 처음 만들어본 말차의 맛은 어떨까? 약간 녹차 라떼 색깔이에요. 색깔은 그런데 이거 아까 걸쭉해 보이는데요? 쌉싸름해요. 녹차 라떼 원액 맛이에요. 아, 쌉싸름하구나. 휘재 씨, 시럽 추가는 안 됩니다! 갑자기 찻잔을 들여다보라는 선생님. 왜?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. 본인이 만든 건 아니겠죠? 이거는 몰래 카메라 아니죠? 몰래 카메라라뇨? 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으로 정통 다도의 마지막 마무리. 아니 먹는 게 끝이 아니군요. 아니, 너무 아래도 좀 맛있다. 한편 이곳은 교통